소니드 세력지도 여기 저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뭐 KRM이랑 다 섞여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방송,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주식 후견 인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 종목 분석 시간이죠. 오늘은 세력 종목들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소닉과 소니드. 대표님, 하이소닉 10,000원대 물려있는 회원입니다. 추후에 예상되는 추세가 어떻게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되어 있죠? 지인 추천으로 사셨다고 해요. 하이닉스 8,0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매출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 전년도 약간 좋았지만,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좌 비율의 유보 비율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노 28 외 2인이 3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1,200억. 사업의 계열을 보시면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이제 액추에이터, IR 필터 등을 만든다. 뭐 결국에는 뭐 핸드폰과 연관된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타 법인 주식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갖다가 이제 기간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 여기도 보시면 유상증자를 갖다가 또 뒤로 미루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다. 왜 이렇게 그 자금을 미루냐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타격이 있는 거겠죠. 어쨌거나 아노 28의 최대 주주는 이노웨이브고 이하로틱스도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노웨이브의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기초현금보다 기말의 현금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걸알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5억 정도가 줄어든 걸알 수가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죠? 거기서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 유출이 되고 있다. 그 유동성 자체가 약간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이사 변경으로 통해서 박승하님, 요 분이 빠지게 되면서 김찬종님의 단독 대표이사가 진행이 되었다. 박성환님 보시면 캠시스의 부사장인데 그럼 캠시스와의 관계가 약간 틀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봐도 뭐 무관한 거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3월 21일 날 이렇게 2차전지 관련 부품 소재, 전기 자동차용 연료전지 관련 부품 소재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 회사는 모바일 관련인 건데 갑자기 2차전지란다? 전형적인 패턴인 거죠. 세력 종목들이 올해 초에 대부분의 세력 종목들이 뭐할게 없으니까 2차전지로 전부 다 들어오고 무슨 뭐 원재료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이 결말이 좋지 않다. 자, 하이소닉 영상 제가 최근에 만들어 드리면서 요렇게 2차전지 VR을 최근 목적으로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 요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업트론텍 혜성 옵틱스를 통해서 이화전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2차전지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용을 할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요 하이소닉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트론텍이나 혜성 옵틱스로 옮겨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나인이나 웰바이오텍 이런 것들은 지금 원재료 수입한다고 까불었다가 지금 다 박살이 났죠. SU홀딩스 뭐 아시는 대로 EM플러스 이것도 2차전지 한다고 했다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2차전지 섹터는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이소닉 부분은 정관이 추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변경이 있거나 해야 되겠죠. 그럼 당장은 지금 유상증자나 뭐 여러 가지 양수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지인에게 들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지인도 아마 2차전지 관련으로 들었을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2차전지에 거의 올해 초 중반까지 미쳤었죠, 사람들이. 2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하지 말라 했던 부분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금요일 종가 소니드 역사상 신저가 달성했다. 자회사 디펜스 코리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 영향력이 없네요. 차트상 다들 이득 본 것이 없는데 매도 물량 던지면서 리피싱하는 생양아치들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다 이탈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올려줄 주체가 없다. 왜냐면 그동안 엄청나게 해먹었으니까. 이거는 차트에서 보도록 하고요. 소니드 2,350원,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됩니다. 여기도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적자폭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최대 주주가 11% 정도의 지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회사다. 최근에 이 소니드에서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해요. 430억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하면서 뭐 보시면은 자산총액 대비에 30%를 부동산에다가 한다. 자산증대 및 임대수익 창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뭐 조건 자체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계약금은 10억 정도만 지금 걸어놓은 거볼 수가 있죠. 창천동 요 위치인데 신촌역이랑 뭐 그렇게 멀지도 않고 경의중앙이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이렇게 있는 건물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460억 주는 거면은 저 부동산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가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 자체가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아닌데 부동산을 산다. 이상하죠. 그리고 최근에 소니드와 엮여 있었던 KRM이 부동산 투자 회사와 여러 가지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수상한 점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결정으로 인해서 또 소니드 리텍이라는 자회사가 2차전지 리사이클 공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봤었던 그 하이소닉도 2차전지를 갖다 정관이 넣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160억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돈이 없는데 그죠? 현금이랑 재물 유동성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의심스럽죠.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전자소재, 전자부품 및 디스플레이 장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 디펜스 코리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탱이가 없는 거죠. 사실상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소액 공모라도 10억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까 그 10억이 부동산에게 계약금 줄 정도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대주가 아까 SY 미래기술혁신 이거였는데 여기에 보시면 대표자가 킴버 인베스트먼트예요. 킴버 인베스트먼트는 CNT8호의 최대주주이고 이 CNT8호는 최근까지 거래장지였다가 풀렸죠. 특히나 여기 신한캐피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회사. 연결회사의 변동내역 보시면은 여기 연결 신규 연결에 린혁신성장투자조합이라고 나오죠. 그죠? 요거를 검색을 한번 해보면 JY 미래기술 컴퍼니 지금 여기 소니드의 최대 주주였던 곳 그곳이 아우딘 퓨처스를 갖다가 나오고 아우딘 퓨처스에도 린혁신성장 투자조합이 나오고 있다. 아우딘 퓨처스 제가 최근에 이제 해드린 그 마지막 영상 내용에서 여기도 2차전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 지금 공통적으로 세 개다. 2차전지 하나는 정관 추가했고 하나는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폐사이클 그걸로 가는 거고 하나는 또 2차전지 회사들과 이렇게 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다 이게 진행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소니드는 최근에 또 3월 달에 이렇게 2차전지 배터리와 로봇 및 드론 제조, 방위산업 관련 이렇게 해서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어요. 소니드 세력지도 여기 저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뭐 KRM이랑 다 섞여 있죠. 그 다음에 로봇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베노 홀딩스 기타 등등 뭐 CNT8호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체록비를 통해 가지고 다 엮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소니드가 그 다음부터 하나 더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로봇 AI 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S맥, 뭐 이스트게이트, 네오팩트 이런 식으로 의료 AI 아니면 로봇 AI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고 소니드만 갈지 아니면은 하이소닉이나 그 다음 CNT8호 여기도 엮여서 갈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거 보세요. 카나리아 바이오엠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해서 이제 구속됐죠. 영풍 제재 관련해서 보시면은 여기 원영식, 초록뱀, 배상윤, KH그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들 다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이제 지금 주체가 없어요. 어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아까 뭐 보셨던 오성첨단소재 뭐 조경숙 라인, 이스트게이트 요 정도밖에 없는데 이쪽 라인에서도 점차적으로 그냥 주식 매도하면서 이탈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리픽싱이고 뭐고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리픽싱하고 주가 전환 안 한 다음에 원금이랑 이자 받고 나오면 끝인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하이소닉 차트를 한번 보면 하이소닉 역시도 이렇게 거래정지가 장기간 되어 있던 회사인데 왜 이거를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지인 추천으로 고통을 받으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지인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2차전지를 띄우려고 했었겠죠. 3월달에. 그러면서 이게 거래정지 풀리자마자 빵 떠서 여기를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상황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이 고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된다. 차라리 여기 있었던 이 구간에서 모았던 물량들을 갖다가 털고 나간 것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거나 이런 걸 갖다가 조작을 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 대부분 털고 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정지 오랜 기간 있었다가 이렇게 털리는 것들은 당연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투자했던 자금을 대손충당 그러니까 삼각시켜버린 걸 갖다가 여기서 그냥 다 그 자비기구로 넘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어쨌거나 여기 구간적으로는 한번 맞았으니까 뭔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세력지도는 기술적으로 보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니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뭐 액면병합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여기를 고점으로 이 거래량이 다 터지면서 세력들은 여기서 아마 다 이탈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리픽싱을 갖다가 하겠다라는 뭐 어떤 기대감은 있겠지만, 실제로 전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금감원과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털어내고, 아마 이쯤에서 뭐 이화전기나 이런 애들 대부분 뭐 EM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이런 애들 전부 다 폭락 나온 시기가 요쯤이거든요. 검찰 조사 들어올 때쯤. 그래서 이것도 올려주는 주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들 하실 바에야 차라리 구글 멤버십 하셔가지고 시간에 투자하시면 확실하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 한 달에 하나씩 저에게 공유받아 보시는 건 어떠실지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든 것들은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 지인이나 뭐 유사 투자 조문, 그 다음에 주식 유튜버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지인에게 돈은 빌려달라고 그래도 돈은 빌려주지 않아도 종목 얘기를 흘려들으면 이거는 꼭 사서 손실을 보고 지인을 원망하는 케이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은연 중에 모두 다 투기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똑같고 많은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건데, 그거를 이겨내셔야지만 잃지 않는 투자와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